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. 검찰은 아직 단계가 아니라는 종전 입장대로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첫 소식 이상호 기자입니다.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갑니다. 예고한 대로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겁니다. 하지만 검찰의 조사 거부로 10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. 송 전 대표는 기획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.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돈봉투 논란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.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출석 예고에 거부 의사를 전달했던 검찰은 기초 단계라 조사가 필요할 때 소환하겠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송 전 대표가 적법 절차 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살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어제 캠프 관계자들을 강제 수사했고 후원금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한 의혹이 있는 외곽단체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. 살포 금액이 9,400만 원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한편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 날 송 전 대표가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송 전 대표는 다음 날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